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5일 오후입니다. 작년 2월에 우리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했더랬습니다. 이 도입은 아주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도식에 당연히 정경두 국방장관이 나와야 하는데, 그날 국방장관은 나오지 않았고 인도식은 비행단장 준장입니다.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 왕건 공군참모총장은 이 주빈인데 인도식에 잠시 참석했다가 다른 데 가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이 35A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치려고 할때 적의 레이더에 들키지 않고 잠입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 무기입니다.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날에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국방장관, 공군참모총장이 이렇게 누구 눈치를 보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좀 따지니까 뭐라고 했느냐? 국방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경두 장관은 4, 5월쯤 열릴 예정인 전력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전력화 행사는 비밀로 했습니다.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는데. 이런 일은 정경두 국방장관은 김정은 눈치를 보면서 우리 공군의 사기를 드높이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F-35A 스텔스 도입은 잘못한 것이다. 죄송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민 세금으로 도입한 건데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국군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020년 한국에서 가장 용감한 공직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또 어제 나타난 김웅 부장검사일 것이고, 가장 비겁한 공직자는 정경두 국방장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왜 가장 비겁한 공직자냐? 이유를 뽑아보면 제가 제 머리에 있는 것만 가지고 9개 항목을 쓸 수가 있습니다. 9개. 아까 F-35A 도입. 이거는 제가 넣지도 않았으니까 그것까지 넣으면 10개입니다. 10개. 제가 외워서 한 겁니다. 이건 뭐 자료 찾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얼마나 많았느냐? 1. 그는 헌법 제5조 7조를 위반한 사람이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안보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못 박았는데, 정경두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인 대북 정책을 따라가다가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고 종북 세력에 흔들리니까 헌법 5조 그리고 7조를 위반했습니다. 왜 7조를 위반했느냐 하면, 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문재인 세력이라면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을 위한 굴종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권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도가 심해가지고 우리의 적인 김정은 눈치를 보고 있다. 두 번째, 그는 북한군과 김정은 정권을 주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주적 개념에서 빼버린 것은 송영무 장관인데, 실천적으로 주적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정경두 국방장관이니까 책임져야죠. 이 주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헌법 제3조 위반이고 국군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군과 김정은 정권은 우리 영토를 불법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적으로 가르쳐야죠. 세 번째, 정경도 국방장관은 김정은이 지난 연말 서해안을 해안포를 발사하도록 직접 명령을 해가지고 명백하게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는데도 이에 대하여 국방장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약속을 위반했는데 침묵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계속 위반해 주시오 하는 초대장이 안 되겠습니까? 네 번째, 정경도 국방장관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이 저지른 서해상의 만행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무력 충돌이다 라고 호도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 말이죠. 이것은 호국 역량을 모독한 것이고 상방과실로 몰아가는 겁니다. 가해자 북한을 편들기 위해서 상방과실로 무력 충돌이다. 불미스러운 무력 충돌이다. 왜 불미스럽습니까? 북한이 불미스럽지 피해를 본 우리가 불미스럽습니까? 5. 정경도 장관은 헌법에 근거도 없는 불법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현역 및 예비역 장성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법안 작성 과정에서 국방부는 이에 반대하지 않고 좋다고 했습니다. 이는 헌법 위반입니다. 국군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자해적 배신 행위이고 민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입니다. 국군 장교단을 공수처라는 불법 수사기관 밑에 무릎 꿇리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반군적, 반군적 용서할 수 없는 불륭입니다. 여섯 번째,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처음부터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하지 않고 합참은 항상 미상의 발사체다. 그 순간 일본에서는 바로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김정은을 감싼 것인데 이것은 군사상의 허위보고에 해당합니다. 군사상의 허위보고는 전시에는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결의 대북 결의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위반이냐 아니냐 물으면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 가장 비겁한 사람이 정경도, 가장 용감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제가 주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이 계시면은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정경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장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위적 핵 보유를 주장하지도 않고 수도권에 사드 배치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수도권의 비행금지구역 등 한국군의 우세한 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우리 국군이 위험한 상태에 놓이도록 방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북한군의 유리한 행동과 국가, 국군, 국민, 국익에 배치되는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장관은 누가 주는 월급을 받아야 합니까? 여덟 번째, 그는 정경도 장관은 전향하지 않는 골수 레닌주의자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어 국가안보에 치명적 사태가 발생할 때에도 침묵함으로써 헌법 제5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조국을 법무장관을 임명할 때는 그때 군을 대표해가지고 정경도 장관은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에 앉으면은 우리 안보가 내부적으로 해체된다 하는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했었어야 했습니다. 레닌주의자가 법무장관에 앉아가지고 법치를 허물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군을 책임진 국방장관이 보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은 불이 났는데도 소방서에 연락도 안 하는 사람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쫄병이 아니고 국방장관이다 이겁니다. 아홉 번째,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자유통일의 무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위대한 국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최악의 공직자로 규정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